삼성전자 DX부문 CTO 겸 삼성 리서치 소장 전경훈 사장을 힘찬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네,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삼성전자 전경훈 사장입니다.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관련 전문가들의 논의의 장을 만들고자 2014년 처음 개최했던 개발자 행사가 올해로 벌써 10년을 맞이하였습니다. 빠르게 발전하는 IT 업계에서 10년째 굳건한 삼성 디벨로퍼 컨퍼런스 코리아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올해는 Learn, Share, 그리고 네트워크라는 소프트웨어 본연의 주제로 삼성과 많은 소프트웨어 개발자들 간에 서로 경험을 나누고 함께 성장하는 더욱 뜻깊은 기술 교류의 장이 되셨으면 합니다. 삼성전자가 추구하는 혁신은 항상 고객 경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최고의 고객 경험은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기능을 똑똑하게 알아서 그리고 유기적으로 제공하되 보다 정교하고 고차원적인 맞춤형 경험으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삼성전자는 인공지능, 데이터 인텔리전스 등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창출하는 선행 기술에 매진하고 있고 그 중심에 소프트웨어 기술이 있습니다. 미래 기술의 키워드인 디지털 혁신을 실현하는데 소프트웨어의 역할과 경쟁력은 앞으로 점점 더 중요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러한 기술 혁신의 근간인 소프트웨어 리더십을 더욱 공고히 하고 특히 개발자 여러분들과의 더욱 긴밀한 소통과 기술 교류를 통해 더 나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오늘 행사에서는 삼성전자의 제품과 서비스 경험을 확장하는 주요 소프트웨어 최신 기술과 비전을 소개하고 다양한 사내외 개발자 협력 활동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한 최근 화두인 생성형 AI를 포함한 삼성전자의 소프트웨어 관련 최신 연구 현황에 대해서도 소개드릴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생성형 AI 모델인 삼성 가우스를 개발하여 언어 모델, 코딩 모델, 그리고 이미지 모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먼저 이를 사내 툴에 접목하여 업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단계적으로 제품에 적용하여 그 용도를 확장해 나가면서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제공하려 합니다. 또한 여러 분야의 개발자들이 자신의 경험과 개발 스토리를 전하는 35개 발표 세션과 다양한 기술 전시도 함께 마련되어 있으니 많은 유익한 정보와 인사이트를 얻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제 삼성 리서치에서 AI 메서스 팀을 맡고 있는 이주영 상무가 삼성 리서치가 지속 연구해온 생성형 AI 모델 삼성 가우스를 소개하면서 이번 2023년 SDC 코리아의 막을 올리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